한 저랑 상담을 했었던 한 부모님이 계셨어요. 한 10년 차 정도 되셨는데 뭐 그 부모님이 이제 어떤 식으로 자녀를 키워갈지 이런 걸 상담하러 오셨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을 때 저는 이제 웬만큼 다 압니다. 제가 10년 세월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해서 제가 잘 압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머님께서는 아직 부모 교육이라든지 부모님이 조현병 부모로서 단계는 첫 단계 그대로 머물러 10년 차지만 첫 단계에 머물러 계시네요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여기 말하는 상실 그다음 애도 반응 이 부분들이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많은 세월 동안 해서 쉽게 말해서 뭐 서울에 있는 권영탁 원장님을 찾아간 적도 있고 뭐 부모 교육을 받은 적도 있고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이 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 자녀 그러니까 발병한 순간 마치 자녀가 죽은 것이 본인이 죽은 것 같은 죽을 위기일처럼 위기를 느끼면 이 자식을 살리겠다라고 엄마니까 이 내 자녀가 죽는 것을 볼 수가 없다고 하면서 어떤 시기에서든 이 자녀를 살기 위해서 10년 세월 막 안 찾아다녀 보는 데가 없어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근데 그 어떤 방법을 찾아서 했다라는 것은 자녀가 이전과는 달라졌다라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단계 부인 내가 이거 인정하지 않겠다. 내 자녀가 이전과는 틀려졌고 전혀 다른 당사자가 되었다. 내 삶에서 내가 기대하고 사랑했던 이 자녀는 어떤 표현으로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인을 하기 위해서 산삼도 찾아다니고 허준도 찾아다니고 이 과정을 계속 어딘가에는 이 살려질 수 있는 이 방법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포기 못하고 그 세월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일단 상담실에 와서 첫 뭘 했냐면 부부 상담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부부 상담을 해서 뭐 이 아버지 남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이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거는 엄마 원래 가족들과의 엄마에 대한 연민이 있어서 내가 이 가정에 내가 이런 가정의 남편이라기보다는 엄마의 아들로서 역할을 더 충실히 하고 싶어서 이 가정에 소홀했었고 이 엄마는 둘째로서 내가 차별받고 뭔가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해서 이 남편만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남편이 지금은 군인이어서 워낙 원리 원칙이라서 아내가 원했던 그 소원을 이루어 충족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히 이 엄마는 자녀한테 더 집착을 하게 된 거예요. 집착이라기보단 더 애정을 쏟고 자녀와 더 가까운 관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부 상담을 하고 나서 그런 특징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 애도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자녀의 장례식이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1박 2일 한 이틀 정도 가까이 3시간씩 했는데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낳았었을 때 나의 희망, 이 아이가 크면 무언가를 시켜야겠다. 성장기 때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그림을 잘 그리고 피아노를 잘 쳐가지고 내가 언젠가 이 아이를 이런 아이로 키워야겠다라고 했었던 자기 엄마의 꿈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 회기들을 회상하면서 짚어왔어요. 짚어오다가 발병을 했었을 때 그 충격들을 하면서 그것을 극치료 기법으로 우리 TV에 보면 사이코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발병을 하고 이제 자녀와의 남은 시간 60분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발병에서 타고 싶은 말 이제 가상의 자녀를 불러내서 막 그동안에 못했던 쌓았던 얘기들을 막 터트려냈어요. 내가 니를 낳았을 때 어땠고 이때 네가 엄마한테 이렇게 했었을 때 행복한 느낌을 받았고 그땐 정말로 죽고 싶었죠. 너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고 이런 얘기들을 다 쏟아내면서 발병을 했었을 때는 정말 엄마가 이런 기분이었다라면서 안에 담아놨던 이 한을 다 풀어낸 거죠. 그러면서 자녀가 이제 하늘로 갈 시간들은 1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고, 이제 마지막 1분 남았을 때, 마지막 1분 1분이 지나면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자녀는 이제 떠나갑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한마디를 하니까 막 뻥뻥 오열을 하시면서 그때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안 됐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에 있는 얘기들을 뻥뻥 오시면서 쏟아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는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하게 해서 마음속에서 스스로 장례식 애도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 앞에 보십시오.
이제는 아픈 자녀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새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전에 기대 많고 커서 공부 잘하고 희망적인 그 아이를 보내시고 새로 내 마음속에 태어난 당사자 아이를 이제 다시 키우시면 됩니다 라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알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애도 작업을 하면서 전과 후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전에는 이렇게 해요. 6개월간 누워있다가 잠을 자다 일어나서 엄마 나 기타 배우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도를 하지 않은 부모님들의 마음속에서는 포기가 안 됐으니까 다급해요. 제가 복학도 해야 될 것 같고 일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남들 기준에 좀 맞춰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분명 3일만 가지 않으면 3일 정도 가다가 안 하는 기타를 또 저건 비효율적이다. 그거 왜 하려고 해? 그거 말고 살쪘으니까 운동해, 공부를 좀 해 라고 하는 순간 이 자녀와 접점이 생기잖아요. 자녀는 몇 개월 동안 누워있다가 내가 살기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엄마한테 힘겹게 나 기타 배우고 싶어 라고 얘기했는데 애도가 안 되는 더 급한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이거 해라고 내 기준을 얘기한다라면 그 후에 애도를 해서 새로 태어난 자녀를 다시 재양육한다는 부모가 애도를 하고 난 부모는 마치 어린아이가 6살짜리 엄마 나 미술 배우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다시 키우는 아이는 커서 이게 꼭 미술가가 돼서도 아니고 이게 나중에 이 아이한테 도움이 되겠지. 미술학원, 태권도학원 그때 보낼 때 그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래 네가 원하면 해봐. 당장에 네가 화가 음악가가 되지 않더라도 너의 꿈, 너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이 자녀의 말을 지지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라, 수용해줘라 라고 하는 얘기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서 억지로 하는 것과 내 마음속에 어린 자녀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했었을 때 그 아이를 다시 태울 때 마음은 틀리다고요. 그러면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뭔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당장에 돈을 벌고가 아니더라도 이 아이가 크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해. 그래 언제든지 해봐.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열심히 해봐. 엄마 옆에서 도와줄게. 이게 본능적으로 변하게 된다고요. 본능적으로 받아들이게. 그게 애도를 한 이제 부모님과 애도를 하지 않은 애도 과정을 거치 상실감에 대한 애도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부모님 너무 차이 나요. 그러면 실제로 아이들이 태어나서 20년이 걸린다라면 이제 당사자 자녀가 다시 20살까지 큰다는 20년이 걸리잖아요. 불과 몇 년만 지나고 나면 그 접점이 이루어지고 마치 아이를 다시 한 살부터 20살까지 키운다라고 하면 그 단계 되게 짧거든요. 몇 년, 2, 3년 세월만 잘 지지해줘도 그 이전과는 훨씬 다른 이제 엄마 말이라면 엄마 말을 믿을 수 있어. 엄마는 나를 늘 지지하니까. 엄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그거 왜 하냐고 하죠. 엄마만 나를 밀어줘 라고 하면서 그 엄마 때문이라도 아이가 변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도 과정,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약을 조절해야 되고 뭐 교육받아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를 다시 키워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 과정들은 그 첫 번째 단계가 이 애도의 작업들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김민혁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당사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건 당사자를 새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까지 늘 비유해서 하던 이야기로는 우리 당사자가 다시 어린애가 됐으니까 어린애를 다시 키운다는 마음으로 키우십시오라고 이제 비유했는데 김민혁 선생은 훨씬 더 직설적이고 강력하게 이야기한 거죠. 당사자, 이전에 내가 키웠던 사랑했던 자녀는 죽었습니다. 장례식 치러주고 새 애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새 애기를 이제부터 잘 키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내 자녀가 죽었다, 잃어버렸다 하는 것을 못 받아들일 때에 하는 이야기를 허준을 찾아다닌다, 산삼을 찾아다닌다, 내 애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김민혁 선생이 비유를 했는데 그것을 제가 이전에 하던 말로 명의를 찾아서 신비의 묘약을 찾아서 몇 년간을 짧게는 2, 3년 세월, 5년 세월 또는 10년 세월을 그렇게
신비의 묘약을 찾아서 정말 용한 의사를 만나면 명의를 찾아서 용한 의사를 만나면 우리 애 살려낼 것이다. 정말로 용한 약을 찾아내면 우리 애 살려낼 것이다. 해서 세월을 보낸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허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우리 애 살려내겠다고 쫓아다니는 동안에 쉽게 표현하면 아픈 애는 방에 내팽개 쳐놓고 나는 지금 의사 만나러 쫓아가고 약 찾으러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의사만 만나고 약만 찾아와서 주면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의사가 낫게 해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이 병은 아무리 명의를 만나더라도 의사가 낫게 해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아무리 명약을 찾아내더라도 약이 낫게 해주는 병이 아닙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그렇게 의사를 찾아다니려는 노력, 약을 찾아다니려는 노력하지 말고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애를 바라봐 주십시오 하는 거죠. 눈을 딴 데다가 두고 자꾸 전문가가 고쳐줄 것이다, 무엇 약이 고쳐줄 것이다 라고 눈을 딴 데 두지 말고 지가, 내가 지를 바라봐주면, 내가 지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주면 그때부터 애가 힘을 차리고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지를 바라봐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엉뚱한 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를 바라봐 주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리 방금 김민혁 선생이 했는 이야기로 따지자면 죽은 자식 생각하지 말고 새로 태어난 아기를 바라봐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기가 빵긋빵긋 우기 시작하고 그 아기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